안녕하세요.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스페셜한 메뉴가 있어요. 맞아. 오늘은 진짜 촬영 안 할 수가 없었어요. 짜잔. 육수보. 여기 드림. 그리고 아, 콘수프 역시 한국인. 맞아. 저 옷이 똑같아요 저번이랑. 오늘 약간 소영님은 지금 옷이 오늘 파스타 먹을 줄 알았다는 뜻을 5,000원짜리 옷을 5만원짜리처럼. 근데 오늘 다 비싼 건 줄 알았잖아 다들. 큰 돈이 말이 안 돼. 먹어보도록 해요. 네,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근데 그래서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예요? 아 수민님 소개해 주세요. 오늘 주제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돈. 돈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보통 사람들이 이제 먹으러 온다 그러면 여기는 TV 있으니까 맞아. 서버 같은 건 이제 일을 하면 진짜 돈 많이 벌잖아요. 맞아. 시급만 따지면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더 훨씬 높지. 낮죠. 12.65. 아 12.65. 어 12.65. 12.65. 여기서 문제. 어느 지역이 가장 시급이 높을까요? 캐나다에서. 콜럼보? 캘거리. 그 캘거리 알고 알버타. 나 진짜? 걔네는 지금 15불 넘었어요. 오 대박. 15불 넘었어요? 알버타가 제가 마지막 왔을 때 15불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사람이 안 온대. 그러니까 진짜? 진짜 없다고. 재미없지 그럼.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고. 맞아. 정말 일만 하고. 그때 누가 그랬는데 평지밖에 없다고? 그죠. 그리고 진짜 춥고. 거의 겨울에 영하 40도? 크리스마스 때 갔다 왔는데 손이 다 터져왔어요 진짜. 너무 아 대박. 해결세가 높아도 힘들 것 같아. 엄청 싸더라고 물건이나. 아 물가도 싸고? 엄청 싸고. 진짜? 렌트비도 엄청 싸대요. 괜찮은데? 이쪽은 사람이 봐야 되니까 이제 별로 올려고. 가면 진짜 할게 없대요. 일만 하고 돈만 겁나 잘 번대요. 아 근데 나는 토론토도 되게 높다고 들었는데? 토론토는 별로 안 돼. 토론토는 그냥 중간 정도일걸요? 아 그리고 웨이트리스들은 그 술을 파는 곳이면 체드 못 받아요. 조금 더 낮아요. 왜냐면은 술 그거 팁이 나와서 팁이 되게 세거든요 그게? 맞아.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주더라고. 술 파는 데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죠. 왜냐면 실제 내는 금액이 더 커지니까 거기에 맞는 팁을 떼주니까. 그런 데만 안 가면 돼요. 너 우리 가게 장사 안 되니까 시간당 얼마까지 하고 정해놓는 데가 있어요. 시간당 5불? 어떤 데 심하면 시간당 1불이라는 데도 있어요. 장사가 안 된다면 이미 의심해 봐야 되는 거? 그리고 월급 절대 안 주는 데도 많고요. 가끔 가다가 수습 기간이라 해놓고 돈 안 주는 데 있거든요. 맞아 맞아. 그것도 불법이고요. 수습 기간 동안 돈 조금 줘놓고 잘라버려요. 그렇게 해서 계속 사람 바꾸는 데도 있어요. 광고 많이 뜬 데 조심해야 되고. 자주 모집하는 데들? 정말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. 아 그러네. 맞네 맞네. 최저임금? 베케이션 피? 밥 주는데. 밥은 진짜 중요해. 그거 진짜 중요해. 밥 주는데.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국인이 싫다면은 크래그리스트, 퀴즈지 한 번씩 보시고 만약에 뭐 그래픽이나 뭐 영상 이런 쪽은 뭐 글래스도어나 또 뉴에 뭔가 뭐 이런 거 많거든요. 정말 기술직들만 모여 있는데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아요. 굳이 500유로인 데서 알아봤자 맞아. 이득이 되질 않아요. 맞아, 최저를 받고 있는 맞아. 그리고 영원히 한국인의 눈에 빠져 있어. 맞아 맞아 맞아. 그게 문제. 아 그리고 약간 사무직이라고 우리나라는 사무직이랑 현장직이랑 되게 그 격차가 크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현장직은 돈 못 벌어, 사무직은 돈 많이 벌어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서 여기 대기업 가고 싶어 하잖아. 근데 여기는 사무직이라고 돈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 것 같아. 여기는 차라리 현장직이 최고입니다. 어, 완전 꿀 진짜. 사람들이 청소부 되게 좋아하고요. 청소부 돈 진짜 많이 벌고요. 맞아. 그렇다고 안 힘들다는 건 아닌데 뭐 두 개 다 장단점이 있겠죠. 근데 현장직이 막 한국처럼 그렇게 무시받거나 그러진 전혀 않는 것 같아. 그러진. 네 그래서 오늘 돈 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 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실 리 없지만 남겨주시고 구독, 좋아요,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. 댓글 유튜브가 다 됐어. 아, 댓글 달리던데? 내가 볼게. 아, 진짜. 네, 같이 있는 거 아니야?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
진짜 못 모르고 우리 집을 서리로 했는데 사람들이 서리 왜 사냐고 되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. 서리는 거의 무슨 보담 맞아 맞아 내가 들은 건 그거였어. 로컬 걔 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짭갱이 나타난 거예요. 재밌는 거